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선선한 날씨에 어울리는 바이레도 브랜드의 분위기 담당 3대장 리뷰하겠습니다. Byredo Black Saffron. 블랙 샤프라는 뿌리자마자 새콤달콤한 베리를 고급 가죽통에 담은 느낌이 납니다. 중반부터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베리 특유의 달달함이 가죽과 잘 섞여 묵직하면서도 새콤한 달달함이 중성적이며 세련된 느낌입니다. 가죽이 들어간 향들과 비교하면 루이비통 밀프가 화장품 분내와 헤어 에센스의 느낌이 강한 가죽이 섞인 베리향이라면 톰포드의 투스칸 레더는 드라이한 가죽의 매캐한 느낌이 강한 베리향이며 달달함보단 남성적인 가죽향이 부각되는 향입니다. 바이레도 블랙샤프라는 설명드린 두 향수의 중간 정도 되는 달콤한 베리향이 부각되는 중성적인 향입니다. 이 향은 선선한 날씨에 추천드리며 적당한 당도의 묵직한 베리향이 세련되며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강한 향입니다. 이 향은 헤어미스트도 지속력과 확산력이 좋은 편이라 향수 본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향은 다른 바이레도 향들에 비해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Byredo Gypsy Water. 집시워터는 뿌리자마자 레몬의 상큼함과 남자 스킨향으로 느껴지는 주니퍼 향이 시원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향의 초반 분위기의 핵심인 주니퍼 향은 솔향 느낌의 시원하고 화한 느낌의 향조입니다. 향의 초반은 빠르게 지나가며 솔잎향과 부드러운 샌달우드 향이 부각되며 청량하지만 따뜻한 바닐라의 느낌이 깔려있는 우디향으로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파우더리하며 달달한 바닐라의 느낌인 우디향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수시로 뿌리셔도 좋을 법한 향이며 세련되며 분위기 있는 젊은 이미지의 남성분이 연상되는 향입니다. 이 향은 딥디크 탐다오 오드 퍼퓸의 우디한 잔향과도 겹치는 느낌이 많으니 탐다오가 취향이신 분들은 꼭 한번 시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빼고 2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리며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플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향의 지속력은 중간 정도이나 확산력이 부족하니 향이 부족할 때 수시로 공병에 담아 뿌려주시길 추천드립니다. Byredo Mojave Ghost. 모하비 고스트는 모과를 비롯한 여러 과일 향이 섞인 쌉싸름하며 새콤한 향이 나는 고급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나는 향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향의 핵심 노트인 사포딜라는 약간 떫으면서도 달콤하고 텁텁하기도 한 서양 모과를 연상시키는 멕시코 등이 생산지인 열대 과일입니다. 모하비 고스트는 뿌리자마자 비릿한 물향과 함께 떫으면서도 새콤한 모과의 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시원하며 개운한 목련꽃과 여자 화장품 분내 같은 바이올렛의 파우더리한 꽃향기가 부각되며 살에서 촉촉하고 머스키하게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촉촉한 수분감이 살짝 비릿하게도 느껴지기도 하나 이 부분이 청량하고 깨끗한 느낌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분감이 컨디션에 따라 울렁이기도 하고 파우더리한 잔향이 여자 화장품 분내로 느껴질 수 있으니 꼭 본인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향은 대체 향수가 없는 매우 유니크한 향이며 보랏빛의 새벽 안개가 연상되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의 향입니다. 소개팅이나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특유의 우아한 듯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풀 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향은 아스트로 차오누님처럼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 연상되는 깔끔하며 우아한 느낌이며 2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은 매우 좋은 편이며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설명드린 세 가지 향수들의 공통점은 젊고 세련되며 스타일리시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묵직한 가죽과 베리 특유의 새콤한 달달함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블랙샤프란을 추천드리며 시트러스하나 잔향이 크리미하며 달달한 바닐라 느낌의 깔끔한 우디향을 좋아하시면 집시워터를 추천드리며 몽환적이며 서정적인 느낌의 쌉싸름한 과일향이 섞인 머스키한 샴푸 느낌을 선호하시면 모하비 고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